오늘 먹을 술은 브라더 소다. 바로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소다 맛, 요거는 자몽 맛이에요. 소다 맛부터. 소다처럼 진짜 향이 하얀색이에요. 향도 좀 소다 향이 굉장해. 이건 맛이 밀키스에 요구르트를 섞었네. 탄산도 그렇게 안 센 게 목넘김도 좋고 괜찮아요. 역시 간편 안주로 계란 후라이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좋아 좋아. 와, 근데 이거는 맥주라는 맛이 없어요. 약간 소주가 조금 들어간 느낌. 맥주의 맛이 아예 안 느껴져요. 이건 맥주가 아니라 소주네요. 과일 소주야 이거. 마시면 마실수록 요구르트, 밀키스, 소주 조금을 섞은 진짜 그런 맛. 다음은 자몽. 이거 캔은 딱 콜라 캔처럼 생겼는데 색은 아주 약하게 빨간색이 띄어지고 있어요. 정말 연하게. 바로 먹어봅시다.
자몽은 그렇게 크게 맛있지 않아요. 별로 썩 그렇게 땡기는 맛은 아니에요. 브라도 소다를 드실 땐 무조건 요구르트 맛을 드시기를 권장합니다. 제가 자몽을 싫어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자몽의 향이 좀 나는데 화면 보기 때문에 잠깐 모니터가 꺼졌어요. 맛을 보면 볼수록 뭔가 옛날에 그 달고나가 조금 느껴지는 그런 맛이에요. 달고나가 조금 느껴지고 스프라이트에 달고나가 조금 들어간 그런 너 조금 그렇다.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. 큰일 날뻔했네. 이렇게 계란을 먹으니까 진짜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. 진짜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은 아침에 계란 안 구워줬어요. 근데 맞은편에 살던 그 참모라고 참모라고 있었는데 얘는 아침에 학교 같이 간다고 걔네 집 갔는데 이제 아 계란 있는 거 보고 와 아침에 계란이 나오네 이런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또 나네요. 그때 처음 알았어요. 계란과 간장이 그렇게 환상의 조화인 줄. 어우 달고나 살짝 섞은 맛이 나지. 제가 입이 이상할 것일 수도 있는데 진짜 자몽, 솔직히 자몽의 그 맛이 잘 기억이 안 나요. 자몽이 무슨 맛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몽의 향이 조금 나는 것 같고 스프라이트에 달고나 조금 넣어가지고 그런 맛이에요. 정말 자몽은 뭔가 좀 아니지 않나. 이게 좀 실수였지 않나. 쓴맛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. 잘 먹었습니다. 먹방 끝. 바이바이.